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라싱클럽 랑스 간의 2024-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10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라싱클럽 랑스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에서 14승 9무 11패로 리그 7위를 기록했던 중상위권 클럽으로서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RC 랑스를 상대로 홈에서는 3대1 승리,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선수였지만 그래도 꾸준히 폼을 끌어올리면서 정말 실력으로 증명을 해내자 최근 들어 다시 주전급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최근 UEFA 챔피언스 리그 아스날전, PSV 아인토벤전, 선발 출전, 프랑스 리그앙 올림피크 마르세유와의 르 클라시크 경기에도 선발 출전을 하는 등 계속해서 중요 경기마다 선발로 출전 기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UEFA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앞두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금 이강인 선수를 벤치 명단으로 내리면서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대비했고, 다만 이번 주 중에는 경기가 없었던 상황인 만큼 주앙 네베스,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오늘 RC 랑스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당연히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워낙에 전력 차이가 큰 팀이다 보니 지배적인 경기를 펼쳤고, 90분 동안 슈팅 수체가 18-13, 볼점률 면에서도 69-31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 말 그대로 RC 랑스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가둬놓고 패는 형태의 원사이드한 경기 양상이 나왔고 완전히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4분 만에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내준 낙볼 크로스를 우스만 데멜레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경기에서 더욱 우세한 경기 흐름과 함께 일찌감치 리드도 만들어내면서 처음부터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는데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우스만 데멜레 선수가 득점을 터뜨린 시점부터 마치 고구마를 흡입하는 듯한 답답한 경기력으로 무생무취한 경기를 펼쳤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경기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스타일이 잘 안 풀릴 때의 특징인 공격 진영에서 계속된 행패스로 의미 없이 볼만 돌리면서 볼점률만 높고 막상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상대 라인을 깨뜨리거나 수비의 허점을 노리는 패스가 나오진 않는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만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크게 나쁠 것은 없었지만, RC 랑스 역시 간간이 역습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득점이 필요한 파리 생제르맹이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14분 득점을 터뜨린 우스만 덴벨레 선수가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빗나가면서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고, 마르코 아센시오 선수는 두 차례 위험 지역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받았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스코어를 1대0으로 마치는 압도적인 경기 흐름에 비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으로 전반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전에도 전반전의 답답한 경기 흐름을 딱히 바꾸지는 못하면서 계속해서 무의미한 소강 상태만 지속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진한 성과를 보이던 파리 생제르맹에게 후반전 또 하나의 호재가 발생했고 더욱 수월하게 경기를 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요. 후반전 59분 RC 랑스의 압두 코디르 후사노프 선수가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에게 비신사적인 태클로 인해 퇴장을 당했고,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리드에 수적인 우위까지 점하면서 남은 시간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좀 더 경기 지배력을 가져가기 위해 공격적으로 파고드는 선수인 우스만 덴벨레 선수를 볼 소유에 능한 이강인 선수로 교체하는 판단을 내렸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대략 30분 정도 출전 기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교체로 투입되어 짧은 경기 출전 시간을 받았지만 역시나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답답했던 공격 흐름을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내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교체 투입 5분 만인 66분 중원에서 패스를 이어받은 뒤 뛰어난 볼터치를 통해 한 번의 슈팅 각도를 만들었고, 이것을 바로 슈팅 동작으로 가져가는데 이강인 선수는 니어포스트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하면서 골키퍼의 허를 찔렀고 거의 득점에 근접할 정도로 코스가 상당히 좋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76분에는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은 뒤 노마크였던 누누 멘데스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를 제공했는데, 이것을 멘데스 선수가 어림도 없는 슈팅으로 날려버리면서 이강인 선수는 어시스트 찬스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88분에는 우측면에서 환상적인 연계와 드리블을 선보이면서 오렌자일의 에메리 선수에게 프리 찬스를 내줬지만 에메리 선수의 크로스가 막히는 등 이강인 선수는 계속해서 양질의 패스와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음에도 동료 선수들이 도저히 받아먹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확실히 파리 생제르맹은 킬량 은바페 선수의 이적에 대한 공백을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메꿔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 찬스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마무리가 거의 안 되는 모습을 보였고, 애초에 공격 작업조차도
이강인 선수 투입 이전에는 유미한 찬스 자체가 거의 없을 만큼 거의 무기력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올림피크 마르세유와의 르 클라시크 경기에서도 상대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했음에도 거의 무기력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였는데, 정말 파리 생제르맹의 이러한 경기력들은 왜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에서의 선전과는 달리 왜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계속 부진한지에 대해 설명이 되는 경기력이었는데요. 아무튼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RC 랑스와의 경기를 1대0의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마무리를 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8승 2무 0패로 승점 26점을 기록 프랑스 리그앙 1위 자리를 굳건히 하는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30분 동안 짧은 출전 시간을 받았지만 찬스 메이킹 1회, 파이널 서드 지오 패스 2회, 롱패스 성공률 100% 등 위협적인 패스들을 상당수 제공하는 좋은 스탯들을 쌓았고, 워낙에 출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평점 6점대의 무난한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 출전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음에도 경기 흐름을 바꾸는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경기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남는 경기였는데,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대해 찬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우, 이강인이 거의 놀라운 골을 넣을 뻔했다. 공이 아주 가까이 갔어. 훌륭한 액션. 이강인은 많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두 번째 골을 향해 달려야 한다. 이강인의 다리에서 리오넬 메시의 모습이 보인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은 정말 매우 약하다. 1회 가지고는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할 수 없다. 91분 동안 점수를 리드하고 35분 동안 선수가 한 명 더 많은 이점이 있었고, 18번의 슈팅으로도 1대0으로 마치다니, 이런 젠장. 올림피크 마르세유를 상대로 한 경기나 오늘 밤 경기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그냥 시간만 보내고 경기를 이렇게 만든다. 글쎄, 11대10으로 싸우고 기회는 놓치고 최소한 3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어야 했다. 이번 경기는 20점 만점에 14점이다. 부끄러운 퍼포먼스. 한때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3대0, 4대0, 5대0으로 끝났었다. 우리는 승점 3점과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모든 기회는 정말로 화가 난다. 에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수요일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선 훨씬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중요한 승점 3점을 얻었지만 솔직히 좋진 않았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더 나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승점 3점을 얻었지만 모두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랑달콜로 무하니가 나왔으면 좋겠다. 등등 몇몇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이번 경기 승리에도 불구하고 팀의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만들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에는 돌파형 윙어들도 상당수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터뜨릴 자원들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사가 없다는 문제는 올 시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파리 생제르맹의 발목을 잡게 할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만큼은 정말 빛이 났던 오늘 경기였고, 다음 주에 있을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의 좋은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